안녕하세요. 수성이에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타일은 이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부한 느낌이고 숏한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잡아볼 거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발 스타일인데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속라인, 인터널 구조에서는 모량감을 굉장히 많이 없애는 형태의 인터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딥9의 패턴은 호리존탈이란 기법으로 90도 느낌으로 엘리베이션을 형태를 잡았고요. 미들라인에서는 다이애거널이라는 패널로 형태감을 약간 라운드 선으로 살짝 굴린다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사이드는 사선 느낌에서 미들라인에서 형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옆머리를 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 라운드를 그려서 디스커넥션이라고 하는 커트로 형태를 잡았고요. 오버라인에서는 거의 일직선한 느낌으로 층이 거의 없다 하는 느낌으로 형태감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단발 형태 같은 느낌에서는 조금 깐딱 잘못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옆선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머리가 커 보인다 느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점을 저는 보완하기 위해서 속라인, 약간 인터널 구조에서 형태감을 많이 잡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